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매 유통업계 경기 전망이 다시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매 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9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03과 106을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넘었지만 두 분기 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98, 대형마트가 85, 편의점 88, 슈퍼마켓 98 등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은 110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38.5%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51.4%, 온라인 사업 강화가 31.5%,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가 22.9% 등으로 꼽혔습니다.